빠방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러시아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걸어도 러시아가 꿈쩍 않는 이유, 그중 하나는 다차 문화 덕분입니다. 직역하면 별장, 러시아인 중 무려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죠. 보통 도심에서 한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TV, 가구, 욕실, 사우나까지 아무 때나 와서 바로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걸 구비하고 있다고. 러시아인들에게 다차는 제2의 가족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다차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도시의 찌든때를 벗겨내는 건데요. 직장인이라면 금요일 점심부터 다차 갈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죠. 여름이 특히 다차 성수기인데요. 해외여행 대신 다차에 가서 여름 휴가 내내 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별장이 리치의 상징이지만요, 이처럼 러시아에선 일상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면 줄지어 서 있는 다차.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다차의 어원은 선물한 땅입니다. 18세기 초 왕실에서 충직한 신하에게 나눠준 데서 유래됐는데요. 다차를 보유한다는 건 부와 명예를 상징,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이자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이었죠. 인기 있는 다차를 임대하려면 예약을 걸고 3년을 기다렸을 정도. 그러던 1970년대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부가 181평 토지가 딸린 다차를 국민에게 무상 공배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뿌려놓은 수많은 별장들, 보람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닥쳐오는 경제 제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다차에선 모든 게 자급자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 억자를 부르는 건 멍청한 짓이고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꾸미는 게 러시아인만의 멋과 여유라고 하죠. 이런 다차 문화 덕분에 러시아인이라면 일반인부터 대통령까지 농사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각종 씨앗과 농기구를 싣고 다차로 향하고요. 가을 추수철에는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도시로 돌아온다는. 실제로 다차는 식량 창고 그 자체입니다. 한 가족이 1년 정도 먹을 양이 충분히 나오고요. 곡식과 말린 과일, 통조림 같은 보존 식량이 빼곡하게 쌓여있는데요. 원래도 자급자족으로 살았으니 소련이 붕괴됐을 때도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피난처의 기능까지 더해졌다고. 별장 문화라 전부 땅이 넓으니까 가능한 일 같은데요. 이런 건 정말 부럽네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세기의 전쟁이라니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실 이 둘은 단순한 이웃국가가 아니긴 합니다. 10세기 키예프 공국이라는 대국에서 갈라진 나라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인이라고 부르는 등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죠. 우크라이나 생각은 다릅니다. 키예프의 후예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러시아와는 완전한 남, 우크라이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지 오래라고 생각하죠.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혈연관계다 라는 푸틴의 발언들, 국제사회도 입을 모아 외칩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궤변이며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유럽 지도를 보면 반세기에도 수없이 바뀌는데 예전에 내 땅이라고 해서 지금도 내 땅이라는 건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이미 독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에도 끊임없이 독립을 염원하며 오랫동안 싸워온 건데요. 피해 젖은 땅이라 불릴 만큼 참혹한 역사였죠.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2014년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죠. 이게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보호 아래인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러시아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는 머리를 잃는다. 소련을 건국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했는데요. 다른 나라면 몰라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눈감아줄 수 없다는 입장. 첫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곡창지대입니다. 넓은 영토에도 척박한 환경을 지닌 러시아와 달리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우크라이나, 눈독들일 수밖에 없었죠. 둘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 등 3개로 잇는 통로이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전쟁이 나면 러시아 대신 최전방에 서줄 국가로 필요한 거죠. 이유야 어찌됐든 전쟁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네요. 러시아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화났나? 시종일관 무뚝뚝한 표정에 상대방이 활짝 웃어도 여전히 정색하고 바라보죠. 러시아인은 확실히 웃음에 인색하긴 합니다. 웃더라도 차분한 미소를 띠는 정도. 이를 모두 드러내고 웃는 건 말처럼 웃는다 표현할 만큼 저속하다고 생각하고요. 별 이유 없이 웃으면 정신병을 의심할 정도.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말 그대로 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선 미소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웃음이 친절의 표현이 아닌 건데요. 모르는데 왜 웃어? 모르는 사람
손님에게 웃어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웃을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초면인데 실실 웃으면 이상하게 본다고. 일하는데 왜 웃어?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왜 웃어? 수업시간에 해실해실 웃고 있으면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버릇없이 웃지 말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라고 교육하죠.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기엔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혹독한 삶을 살았던 러시아인, 경제적 위기, 생필품 부족 등 항상 걱정 근심이 가득했죠. 나라가 이런 분위기인데 웃고 다닌다? 는 살기 편한가 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죠. 가짜 웃음을 싫어하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웃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진심. 웃음은 항상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거짓된 웃음은 접대형 미소일 뿐 음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억지 웃음 지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다고 하죠. 적응만 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네요. 지난번 소개한 러시아 국민라면, 도시락, 국민 반찬도 있습니다. 바로 김치. 마르코프차로 불리는 당근김치인데요. 당근으로 만들었을 뿐 정말 김치가 맛습니다. 19세기부터 러시아에 뿌리 내려온 고려인들이 전파한 것으로 김치의 주재료인 무나 배추가 없어서 당근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게 그 시작이죠. 다만 러시아 패치 시익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맵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요. 현지화되면서 고춧가루가 줄어들었습니다. 짜자잔. 아니 대체 당근김치가 뭔 맛이야? 의외로 맛있습니다. 당근 맛은 거의 안 나고 엄청 아삭한데요. 기름이 들어가서 좀 진한 무생채 맛이죠.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을 채 썬 다음에 소금을 넣고 절여주고요. 물기를 꼭 짠 후에 양파 작은 거 채 썰어 넣고 마늘가루, 고추기름, 식초를 버무린 후에 냉장고에서 6시간 정도 숙성하면 완성! 만들기도 간단하지. 기름진 러시아 음식들과 의외로 찰떡이라 러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마르코프차 카레스키, 직역하면 한국식 당근이란 뜻인데요. 당근하면 당근김치를 떠올릴 정도로 대중화된 음식이죠. 어느 마트를 가도 꼭 있고요. 즉석식품이나 아예 대형 포장으로 파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 당근김치를 찾지만 없어서 당황한다고.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2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체 이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민족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광활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러시아인들. 이런 자연환경은 러시아인들에게 교훈을 일깨워줬습니다. 인간이란 한없이 약하고 자연에 감히 맞서거나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저 묵묵히 적응하는 순응의 자세가 미덕인 거죠. 홀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 건데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공동운명체, 즉 집단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죠. 집단이 잘 돼야 개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러시아인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매서운 추위로 내성이 제대로 길러진 건데요. 덕분에 러시아 사회가 버틸 수 있는 평균 역치가 높아졌다고 하죠. 이런 러시아인의 집단주의적인 민족성은 러시아 사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웬만한 흔들림에는 끄떡도 없죠. 물론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란 절대 권력의 강력한 지도자.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듯이 국가와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푸틴인 거죠. 최강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환영받았고요. 국민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주눅들어 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줬다는. 또한 장기 집권은 또 다른 장기 집권을 불러왔습니다. 푸틴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분명히 더 못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바꾸냐는 거죠.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행보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내가 외국인인 옆에서 신나게 욕한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잘못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만 욕할 수 있는 법.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먹나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엔 어떤 문화를 알아볼까요? 궁금한 나라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러시아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잘리톨?